김민철 시장분요. 교도소까지 갔다 왔다면서요? 그만 하시죠. 맞아. 그 밧줄 소장 아버지가 반죽음 되면서부터 시작이지. 그치. 소년은 갔다 와서. 아이고, 지 아버지도 칼로 찔러 죽이고 그 다음부터 지 맘에 안 들면 죄 태고 다녔잖아. 누가 시켰어? 학생은 선생 패도 되나 보지? 나 한숨 묶어서 개싸움 시킨 것도 모자라서 오늘도 내 모가지 비틀라고 시켰지. 비열한 새끼야. 만나면 어디야?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? 나가! 넌 주먹만 살았잖아. 좀 닥쳐줄래? 어, 네가 내 꼬라지로 하루만 살아봐. 너 그딴 말 안 나올걸? 집안 한 번 뿐이라고 그거 꾹꾹 전해 이 새끼야. 내가 눈깔 그렇게 뜨지 말라고 했지? 넌 뭐냐? 이렇게 해야. 난 월출이야 복음을 전하러 온 것뿐인데 또 선생님이 자꾸 끼어드세요. 저 새끼는 지금 다 군악하는 거야. 사기꾼들이라고. 저 봐봐, 저 며칠 전만 해도 그냥 멀쩡하게 걸어다니던 놈이야 저 새끼랑 같이. 김민철, 네가 있을 곳 여기 아니야? 나와! 민철 오빠가 뭐가 어때서야? 그 오빠 그렇게 살 사람 아니었다고요. 자, 내가 그놈 사기꾼이라고 했죠? 이것이 그 증거요? 아니요, 전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. 그 사기꾼 새끼가 진짜 뭐래? 나는 그 진짜 좀! 민철아, 너 진짜 이러면 안 돼. 일어나, 지옥아. 지옥? 엄마, 이런 게 사탄이고 지옥이야. 너 그냥 사람을 다 꼬르는 이런 게 사탄이라고 쩝시. 여기 떠나라. 진심이었네. 어, 내가 믿을 사람 누가 있는데? 행실 잘할 거 아니야. 내가 이 세상에서 믿고 의지할 사람 내가 누가 있는데? 아! 이제 형까지 이러면 나 누구 믿고 살아? 괜찮아. 그럼 형은 내가 지금 내가 미친놈이고 내가 나쁜놈이라는 게야? 그거 모르고 살았냐? 너는 진짜로 나쁜놈이 안 와. 맞아. 너 왜 이렇게 됐니? 이 새끼가 교회 만들어서 뭐 하려는 거지? 이번 건도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. 돈 때문이었구나. 용산이 어디 갔어? 걔가 바라는 거니? 지금 사탄에 간교한 거짓말을 들으셨습니다. 저는 사탄 맞습니다. 죽순이가 왜 거기 있어 이 새끼야! 아, 정명률! 그래, 너도 최경석이랑 한 페이지. 그래서 경찰이 안 되는 거지. 그때 잡았던 거고. 경위 정도야. 이거 왼손이 무슨... 경찰이야! 근데 왜 김희철을 도와주셨어요? 범인이 아니니까. 아드님이시잖아요. 아니, 몸만한 사탄을 몰아내기 전까진 내 아들 아니야. 사이비, 우상금 그거 없으면 마을 사람들 다 죽는다. 누나 지금 죽었잖아. 목사님 부탁드리고 싶어요. 제게 이런 희망을 보여주셨듯이 저희 오빠에게도 그 희망을 보여줄 수는 없을까요? 오빠라고 한 적이 없어. 야, 김영석, 너 한 번 믿고 그냥 나와. 경찰들 막 그 목사 살인자야. 살인자 너지. 넌 너 때문에 바보같이. 내가 너 아니었으면 평생 양아치처럼 살았을 거다, 쓰레기 같은 새끼야. 너처럼 나이 들 거 생각하면 끔찍해, 쓰레기 새끼야. 오빠!